의무실에 연락해서 찜질팩 가져다 드리라 하겠습니다. 그럼 온 김에 미스커피 한 잔 주지. 뭐요? 내가 지금 꼭 커피를 마셔야겠는데 보다시피 몸이 불편해서. 저는 이미 마셨습니다. 형은 환자를 혼자 두고 가는 겁니까? 파스라도 좀 붙여주고 가시죠. 손도 아픈 것 같고 등도 아픈 것 같은데. 거참 황우는 긍휼지심 뭐 그런 마음도 없습니까? 내가 누구 때문에 다친 건데. 아니 거기 말고 조금 위에. 여기요? 아니 조금 밑에. 아 조금 옆에. 아 거기서 살짝 8시 방에. 아니 4시 방에. 아이 그 작작 좀 하자 이 화상은. 아! 엄살 좀 그만 피시죠 폐야. 아, 황우가 불러주는 노래 듣고 싶은데. 예전에 황우 뮤지컬 볼 때 목소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서. 환자신데 그만 닥치고 쉬셔야죠. 가지 마요 황우. 발목이 아주 멀쩡하시네요. 아니 아직 아픕니다. 아야 지금 이럴 때예요? 정말 무슨 생각이에요? 온 나라가 소현항우 사건 제조사로 정신이 없는데 정작 폐하는 꾀병에 노래 타령에. 한심합니다. 한심해요. 황우! 황우! 좀만 더 놀다 가지.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안 나서 좋았는데. 그래도 고맙다. 호산이. 황우. 황우. 이제 진짜 부부처럼 딱 붙어 있어야지. 형 뭐야? 여기서 뭐 하세요? 아이 깜짝이야. 황우. 나름 커플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황우가 보기엔 어떻습니까? 아 별로면 치우겠어. 두세요 그냥. 저랑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? 당연히 우리가 부부인 거 치고 그동안 소원했으니. 그러니까 뭐냐 오늘 밤에 같이 합방 이런 거. 그러죠 뭐. 오늘 밤 제 처소로 오세요 폐하. 정말이야? 그러면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따 밤에 만납시다 황우. 네가 여기 왜 있어? 아직 모르셨습니까? 황우 마마께서 직접 절 황우정 궁인으로 배정하셨습니다. 황우가? 아, 꼴도 보기 싫으니 오늘은 저 멀리
구석탱이 꺼져 있어라. 오셨어요, 배야. 아, 황우가 이렇게 예쁜 사람인지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? 그런 닭살 돋는 얘기는 맨정신에는 못 듣겠네요. 좀 취하면 모를까. 일단 앉으세요. 자, 그럼 우리 황우가 좋아하는 러브샷부터 시작해 볼까요? 좋죠. 에이, 러브샷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. 지난번에 황우가 가르쳐줬잖아요. 자, 응? 폭산주를 기가 막히게 하니까 짠. 황우, 우리 게임할래? 왕게임? 둘이서 무슨 왕게임을 해요? 전 진실게임이 좋을 것 같은데. 나에 대해 뭐가 그리 알고 싶습니까?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할머마마는 누가 죽였을까요? 황우! 폐하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걸 알아야 진짜 폐하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. 그런데도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? 설마 폐하가 그랬습니까? 아니야! 난 진짜 억울하다고! 난 정말 아니라고, 써니야! 정말이에요? 그렇다니까! 내가 다 봤거든! 누가 죽였는지 내가 다 봤다고! 정말요? 진범을 봤다고요? 그날 네 도시락에 누가 독약을 넣었는지 봤다고. 그러니까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? 그 사람은 진범이겠지. 안 그럼 왜 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겠어? 그게 누군데요? 아, 어마어마. 네? 어마어마가 그날 네가 만든 도시락에 독약을 벗어. 그럼 그날 민유라가 증언했던 게 폐하가 보셨던 거예요? 그렇지! 빙고. 진실을 말했으니까 나 상조. 그럼요. 이런 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. 아니야. 두 사람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? 예? 황우마마께 호신술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 호신술은 나도 알려줄 수 있는데. 천대장은 그만 가봐. 예, 그럼. 밤을 같이 보내놓고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합니까, 황우? 눈 떴는데 없어져서 걱정했잖아요. 폐하. 오늘따라 내 입술이 촉촉해 보이지 않습니까? 아우, 저걸 한 대 쳐, 저 확.
깼어?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갑자기 웬 청소를? 아 오늘은 손도 까딱 하지 마요. 내가 황후를 풀코스로 모실 테니까. 네? 알죠? 나 황정은한 정지 중이라 일 없는 거. 내 오늘 공식 스케줄은 황후랑 노는 게 전부예요.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?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한가하게 나랑 놀겠다니 해명을 하든 시인을 하든 황제답게 결정을 내려야죠. 그동안 황제 노릇하느라 고생한 나에게 처음으로 주는 휴가입니다. 그러니 황후도 같이 내 휴가에 동참해 주면 좋겠어. 응? 짠! 이게 다 뭐예요? 궁에 웬 텐트를... 지금 캠핑 왔어요? 자자, 자 아무 말 말고 이쪽으로 앉아요, 방.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잖아요, 응? 유치해서 진짜. 이 옷도 밥만 먹으면 당장 벗을 거예요. 이거... 뭐 저번에 인터뷰 내용 보고 대충 황후가 좋아하는 걸로 쫙 체리라고 했는데 이 정도에 벌써 감격한 건 아니죠? 폐하답지 않아 놀랐을 뿐이에요. 폐하가 뭡니까? 지금은 황제 자격 정지 기간이네. 호칭도 편하게 뭐 오빠 라든가 여보 라든가. 개코 같은 소리 하십니다. 개코 같은 소리 하는 김에 써니야 오빠가 밥 먹여줄까? 이게 내가 벌기 위해서 직접 에? 싱싱한 걸로다가 내가 어? 아 황후는 다 좋은데 자립심이 너무 강해서 그게 제일 좋아. 진짜 꿈만 같습니다. 이렇게 황후랑 나란히 앉아서 믹스커피 마시는 날이 오다니. 태어날 때부터 난 황태제로 황제로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살아본 적 없었는데 우리 꼭 신혼여행 온 것 같지 않아요? 신혼여행은 결혼식 때 크레인 사고 때문에 취소됐잖아요. 미안합니다. 다 나 때문이에요.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. 인생에 삭제라는 버튼은 없죠. 지금 뭐라 했느냐? 아빠 마마 엄마 마마와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.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.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었는데 하루라도 다른 애들처럼 그렇게 놀고 싶은데 안 됩니까? 엄마, 마마는 좋다고 하셨습니다. 정말입니까, 황후? 맥히지 않으시면 저랑 황태녀랑 둘이 폐하모까지 잘 놀다 올 테니 폐하는 그냥 여기 계세요. 그냥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.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? 도시기가 그러는데 짜장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.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. 아빠, 마마는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? 글쎄, 나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. 황제 중화요리? 최 팀장.
아빠가 먹여주시니 더 맛있습니다. 아빠만 먹기도 먹여주십시오.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오늘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? 아... 역시 황지의 공인 맛집이라 그러는데 맛있네. 맛있어. 천천히 많이 먹거라. 우리 아리 또 뭘 하고 싶으냐? 그러니까 지금 여길 가자는 거냐? 네!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서 봤는데 엄청 와보고 싶었습니다. 여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빠, 엄마도 계시지 않습니까? 혹시 겁나십니까? 그럼 여기 밖에서 기다리시던가요? 그럴 리가요. 난 세상 무서울 게 없는 대한제국 황제입니다. 가지! 나 진짜 화낸다고 빨리 좀 가라고 전해주세요, 황후. 갔으니까 좀 떨어지시죠. 연기하지 마시고.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동양 귀신에 좀 약해서 그럽니다. 가짜입니다. 세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무서운 게 많아요. 사람이 귀신보다 훨씬 더 무섭다. 가요. 황후, 내가 웬만한 스타일은 다 소화하는 편인데 이건 좀 난해하고. 황태녀, 이건 나도 좀. 오늘은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, 엄마, 마마. 핸드폰에 사진 꼭 붙이고 싶습니다. 한 번만요. 네.